나 60이 되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잠깐 인생을 이제 뒤돌아보게 됩니다. 뒤돌아보면서 결국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감사합니다. 개콘에서도 감사합니다 코너가 그렇게 인기 있잖아요. 역시 감사와에는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이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역시 어떤 구간을 잘라 가지고 분석을 해본다면 결국은 선교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삶이 선교하기 이전의 삶보다 훨씬 풍요롭고 훨씬 복되다. 분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입니다. 왜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과학이 아니라 수학적인 거예요. 1 더하기 1은 역시 2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수학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고 되돌려 갚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수학의 법칙이 최소 곱하기 30, 60, 100. 네. 틀림없습니다. 그건 제가 증명을 해 보여드릴 수 있고 산 증거입니다, 제가. 그래서 60쯤 됐으니까 이제 조금 쉬엄쉬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얘기가 맞다. 올인. 확실히 느꼈고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은 것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저기 계신 권사님, 저보다 분명히 연세가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세요. 그래서 청년된 마음으로 선교를 하시게 되면, 학생이세요. 아, 학생. 예. 대학교 2학년. 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도 4학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우연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일날 홍진기 회장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격려 사보다 중요한 게 격려 금이 더 중요하지 않냐,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간사가, 간사가 아니라 옆에 있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밥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밥은 당연히 회장이 사실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 공간이 이제 사정에 의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교회 내에 공간이 마련이 됐나 봐요. 근데 그 선교회장이 현재 인도체나 선교회장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분이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이제 제게로 다시 입금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받으면 1 곱하기 1, 한 배밖에 안 되잖아요. 손해나잖아요. 그 사이에 이자가부터도 얼마가 붙었을 때는 그렇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적어도 30배로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건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본교회로 이제 입금을 시켜놨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제가 드렸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분의 51%가 넘으면 결정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현금을 오늘 이슈가 보니까 효나로 운동 본부 사역에 필요한 차량 구입인 것 같은데 그 현금으로 드리면 좋지 않겠나. 박수하셨어요.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이해하신 걸로 알고. 강사님 어디 가셨어요? 아, 저기 계시나요? 액수 밝히겠습니다. 950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해 평등의 원칙에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차량 금액이 저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몫이. 여러분들이 쟁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